모두들 털하입니다. 일단 저의 생각은요, 전혀 아닌데요. 그게 왜 무례합니까? 가 이제 저의 생각이에요. 그게 왜 무례해라는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 두 번째는 무례하면 어때도 좀 있어요. 결국은 기본적으로 저는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 동종 업계 사람들에 대한 리스펙트는 있지만, 그거랑 별개로 나의 인생, 나의 커리어를 어떻게 계획할 것이냐, 이거는 전적으로 조금 누가 보기엔 무례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피해만 안 끼치면 되잖아. 그게 일단 있고, 저의 생각은 애초에 무례한 생각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특정한 직군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존엄성을 어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좋게만 보이지 않아요. 저는 그게 오히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되게 폭력적인 경우가 아주 많아요. 창작에 대해서, 예술 쪽 직업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그 오해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거꾸로 직업으로 보지 않겠다는 암암리의 이상한 생각들이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생긴 거예요. 창작에 대한 거, 창의성에 대한 거, 그리고 예술적 성취에 대한 것들, 영감에 대한 것들, 재능에 대한 것들, 제가 지금 얘기한 이 모든 개념들은 어디에서 강화되고 공고해졌냐면, 직업으로 바라보지 않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 놓은 인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회사에 소속이 돼서 월급을 받으면서 어떤 생산활동을 한다라는 이 거대한 관점이랑 정확히 똑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시장이 원하는 무언가를 내어주고, 거기에 내가 갈고 닦은 어떤 스펙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나의 생계를 유지한다. 이게 기본적인 틀로 똑같이 적용이 돼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창작 쪽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줘야, 거기서부터 작가들의 권익, 사대보험 이런 것들, 근무환경, 노동인권, 이 모든 것들이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너무 이거 직업적으로만 보나? 뭔가 자기 자신의 표현을 하고 싶어서 오는 이 아티스트들이 많은 이곳에 내가 너무 취업을 위해서만 오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사려 깊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죠.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누군가한테 어떻게 비추어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깔끔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주 어린 시절 거장의 걸작 만화를 보고, 만화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원대하게 품고 걸작을 만들려고 열심히 단련해가지고 들어온 뒤에 만화가가 되고 나서 만화를 증오하게 되거나 미워하게 되거나 그냥 직업적인 노동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그냥 흘러 용돈벌이 하려고, 아는 사람이 웹툰 이번에 네이버 연재한다는데 나는 전혀 관심도 없는데, 내가 어떤 관련 전공 때문에 포토샵을 좀 잘 다뤄가지고 일손이 부족하대, 그래서 용돈벌이 하려고 어시로 들어가가지고 밑에 깔아주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화의 매력과 웹툰 작가로서의 무언가가 딱 건드려지면서 10년 중에 그 사람이 또 거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른다는 겁니다. 시작점의 동기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게 그 작가를 규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떻게 직업으로 갖게 되는가에 대해서 더 필요한 건, 내가 이것을 직업으로 가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알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본인이 작업한 만화가 말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건 있죠. 전망이 밝아서 돈을 많이 번다니까 오직 그 이유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운이 좀 좋지 않으면 꽤 초반부에 몇 가지 태클에 걸려 넘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건 있어요. 그건 그냥 경향성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몇 번째 태클에 걸려서 관두고 나갈지를 결정하는 게 이 일을 직업으로 삼은 이유거든요. 돈 때문에 시작한 분들은 돈이 잘 안 벌리면 나가겠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들어온 사람들은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 되면 나가겠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가를 고민해보시는 게 좋고, 말랑주님은 그거를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화이팅입니다. 만사팡님이 좋은 얘기 하셨네요. 전직 화실 노동자로서 팁드립니다. 가스라이팅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몇 살까지 데뷔 못하면 땡땡이지 뭐 이런 거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최저임금 안 주고 꼼수 부리면 무조건 최초입니다. 정확합니다. 만사팡님 말씀 진짜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데뷔 준비하고 있는 지망생들이 심리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에요. 희망고문 당하거나 가스라이팅 당하거나 어느 쪽으로건 굉장히 취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을 하잖아. 몇 살까지 데뷔 못하면 나가리지 이런 이딴 얘기를 누가 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저 사람은 만화를 진짜 우습게 보고 있구나. 아, 물론 현실적인 조언으로 뭔가 도움을 주려는 그 선의, 뭐 좋은 동기에서 얘기한 거다라는 정도를 이해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할게요.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에요.